영화 수입 쿼터, 중국의 가장 손쉬운 보복 무기 될 수도, 로스앤젤레스 는 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막이 오른 미중 무역 전쟁. 위 여파로 미국 연예산업을 대표하는 할리우드 영화계가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6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영화 수입을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이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처로 대표적인 미국산으로 인식되는 할리우드 영화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통상 분쟁에서 영화 수입 쿼터가 이슈로 부각된 적이 종종 있었다. 중국은 근래 한 해 평균 34편이 할리우드 영화 수입을 허용해왔다. 중국 영화 시장은 지난해 입장권 판매 총액이 86억 달러, 9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나면서 북미 박스 오피스 영화 흥행 수입 규모를 초월했다. 게다가 할리우드 영화 중에는 미국 내에서 흥행이 영 시원찮았는데 중국에선 잘 나간 작품도 꽤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작 판타지 영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4,700만 달러 525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그쳤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10배 가까운 4억 3,300만 달러 4,836억 원을 긁어모았다. 글로벌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중국과 영화 사업을 합작한 퍼시픽 브릿지 픽처스의 로버트 케인 회장은 뉴스위크에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할리우드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렛대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으로 중국이 영화 시장에 문을 닫아버리면 할리우드는 물론 TV 산업까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할리우드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영화 수입 쿼터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무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저스 연구원은 지금은 대두 같은 농산물이 이슈가 되겠지만 갈등이 더 깊어지면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목표물을 끌어들일 것이라며 영화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할리우드 사인 테크크런치 캡처 미중 무역 전쟁 오크컬 골뱅이 yna.co.kr 2018년 7월 7일 2시 43분 송고.